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공보 수석을 했던 조기숙이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론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말 잘못해가지고 생계형 범죄니까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계형 범죄는 더 나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건희 씨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면 그거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은 정권 차원에서 여당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정치 자금을 많이 모았어요. 그게 더 나쁘냐? 아니면 대통령이 일가 친척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게 더 나쁘냐 하는 것은 이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호나로 몰았던 이 조기숙 씨가 오늘 또 이런 글을 써가지고 올렸답니다. 뭐냐면은 검찰 수사는 뻔뻔한 철면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을 또 끌잡아내가지고 국민이 책임을 묻기 전에 이 정부와 검찰이 스스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모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은 이름을 가지고 가지고 모든 국민한테 이명박을 반대하라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이라는 이름이 아무나 갖다 쓰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느냐. 공화는 여전히 추모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대통령님이 외롭지 않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봉화 가는 길은 이미 성지 순례길이 된 것 같다. 봉화 가는 길이 성지 순례가 봉화는 민주주의 성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들으면 제일 화날 사람들이 한 사람 있죠. 광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광주가 민주주의 성지인데 또 민주주의 성지가 또 하나 생기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지만은 자살한 형사 피의자 마을을 찾는 사람을 성지순례라고 하면은 성지순례는 원래 종교적 용어인데 이 조기숙 씨가 이거 아무튼 종교를 하나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무슨 자살 순배교를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란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 당 예측은 그 개혁파 그쪽에서 개혁파는 좌파가 아니고 오히려 이 이란 이 신정 체제에 좀 반대하는 리버럴한 사람들인데 그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는 이런 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투표 결과 보니까 60대 30으로 압도적으로 현 대통령 아주 그 강경 드라이브를 하는 좀 그 홍위병 비슷하게 닮은 그 사람이 압도적 차이로 당선됐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발표가 투표 끝나자마자 2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2시간 만에. 우리도 이 컴퓨터로 아마 세계에서 제일 개표를 빨리 하는 우리나라도 자정을 넘어야 되는데 투표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6시에 투표 끝났다 하면 8시에 이겼다고 그것도 큰 차이로 이겼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정선거다. 개표 부정이다 해가지고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한 사람 죽고 해서 이게 어떤 결과를 빚을지 아주 그 관심사예요. 이란 일하면 호메이니 혁명 이후에 30년 동안 이 원리주의자 시아파 이슬람 이 종교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저기 종교국가입니다. 대통령 집권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종교 지도자, 최고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호메이니를 이어가지고 최고 옛날 등소평이가 했던 그런 마쿠의 실력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그 밑에는 군대도 있고 군대 말고 무시무시한 그 홍위병 같은 혁명 수비대라는 이런 조직도 있고 있어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젊은 학생들 사이에 또 여성들 사이에 이렇게 개혁의 이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번에 선거 결과 이렇게 됐는데 제 생각도 이것은 부정선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후유증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 선거라는 것은 이게 사람 상당히 용기 있게 만들어요. 선거 맛을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이 독재 국가에서 선거를 한번 하면은 이 일반 국민들의 힘이 세져요. 이란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앞으로 이 지켜보면은 아주 그 재밌는 현상이 하나 나올 겁니다. 미얀마에서도 선거를 통해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겼는데 그것을 뒤엎기 위해서 군대가 다시 쿠데타를, 역쿠데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그때 많은 사람이 죽고 해서 십몇 년째 지금 체제가 저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폐쇄적인 사회에서도 선거가 이루어지면은, 대중선거가 이루어지면은 그 나라의 분위기가 바뀐다. 북한에서도 지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말고 정말 선거 비슷한 걸 한번 해보는 시대가 와야 북한이 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제는 이게 한나라당을 깨부수